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성창 오토텍도 비슷하죠. 뭐 비슷한 종목들이 많네, 이쁜 것들. 성창 오토텍으로 저를 괴롭히던 분이 있었죠. 근데 제가 무조건 본전은 무조건 팔라고 했어요. 성창 오토텍 가지고 하도 갈궈가지고 본전은 무조건 팔아라. 절대 거래하지 마라. 성창 오토텍 이거 이제 가면 이제 이거 뭐 얼마 가냐 이거. 얼마냐? 따블은 가겠다 이거. GMB 코리아 요것도 요거 넘어가면 출발하겠다, 그쵸? 5300원 사놓은 사람이 있죠. 우수웨이 메스 지금 수소차 쪽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얘는 요거 넘어가면 되겠다. 우수웨이 메스는 요거는 4500원 넘어가면 출발하겠네요. 여기서 사놓은 게 있죠.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한 1년 넘게 매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시총이 크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 같이 한번 올라갈 거고요. 지금 위에서부터 우선순위예요. 지금 쭉 이렇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여기를 한번 그룹으로 한번 묶어볼까요? 얘들은 간놈, 거래량이 많다. 거래량이 많은 놈들은 간놈이다. 가다가 쉬는 놈들도 거래량이 많다. 거래량이 아예 그냥 팍 줄어가지고 쉬는 놈도 있다. 근데 그 밑에는 뭐다? 갈놈들이다. 아예 밑에는 뭐다? 관심이 없는 놈들이다. 삼보 모터스도 한 6,000원 넘어가면 출발할 거고요. 지금 수소 중에서 고를 만한 종목들은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우부품. 아, 이게 빨리빨리 움직여서 좋다. HT에서도 더 빠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갓놈, 그쵸? 그러니까 지금 고를 만한 게 대우부품, 유니크, 그죠? 아, 이거 체크가 돼서 좋네. 우수에이메스, 그쵸? 그리고 성창 오토텍이었나? 성창 오토텍. 요렇게 4개 이쁘네. 메모 좀 해주십시오.